와사비님이십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갑작스러워 했는데 일단 앉으시고. 아, 네. 아, 네. 저는 퀸 와사비라고 합니다. 아, 제가 네. 진짜 마라한 오빠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연락을 드려가지고 했는데 이제 또 여기 초대해주셔가지고. 슈퍼채팅 3,000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어디네 나도 부끄러운 우리 오빠. 야!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제가 게스트가 처음이라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죄송합니다. 오빠 마랑 나가고 저만 남아달래. 야! 제가 이번에 그 워터밤 서울 페스티벌에 이제 섭외가 됐는데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하고 싶어서 오빠랑 같이 워터밤 무대를 쓰고 싶다! 제가 그 마랑 오빠의 가능성을 본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목소리가 우렁차세요. 방금도 지금 듣고 야! 아, 목소리는 운동 차죠. 아, 그거는 팩트예요. 아, 죄송한데. 아, 그러니까 여기다 왜 여기다 할게요, 이제. 여기다. 아, 근데 그러니까 여기다 뱉어도 지금 여기까지 압도가 되는 그런 우렁참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오빠한테 아주 막 큰 막 엄청난 가창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세로 가는 워터밤 오운한 이래 가지고 이제 몸을 관리를 하고 워터밤에 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이제 남성 여성분들이 운동을 하는데 또 오빠가 또 피트니스 전문가잖아요. 어려운 노래 아니고 우리끼리 또 춤 연습도 하고 오빠 춤도 잘 추잖아요. 아, 잘 추죠. 요요요요요요요요 메가네리. 춤 잘 추죠. 요요요요요요요요 무슨 곡 할 건데? 아, 저랑 무슨 곡을 해요? 아, 제가 준비했어요. 남녀가 두 개 나오는 건 맞아요. 남녀가 둘이 두 명이에요? 둘이서 무대에서 하는 건데 좀 더 댄스틱한 노래입니다. 내기의 캔디요? 혹시 내가 아는 그 캔디인가요? 내게 큰일은 말은 나를 하니 나를 나 이렇게 보여줘. 이건가요? 근데 맞췄어요. 내게 캔디예요. 아! 안 돼요. 아니 여러분들 이게 안 되지. 여기 난리. 내가 무슨 내게 캔디가 내게 족발하는 거야. 안 돼. 안 절대 안 돼요. 붙어서 이제 불장난 댄스. 야 이거 어떻게 안 이거 안 되지. 그래도 연습하면 할 만한 춤을 가져온 거예요. 안 그럼 우리 트러블메이커 한다. 트러블메이커 보자. 트러블메이커 보자. 오빠 트러블메이커 할래? 그럼 나랑 뽀뽀해야 돼. 여기! 야 이거! 아유. 내가 100% 웃음 터지고 100% 무게가 망가지고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내 말이 그거야. 오빠 이거는 너무 하드 레벨이니까 그거보단 조금 낮은 레벨인 내기의 캔디로 가자 이 말이에요. 이제 원래는 연락이 안 왔는데 제가 나가고 싶다고 DM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살이 엄청 쪄서 15kg가 쪄갖고 66kg까지 쪘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살을 빼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혹시라도 섭외가 될까? 해가지고 45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 그 릴스를 올리면서 막 이렇게 막 저 열심히 다이어트하고 있다 하면서 빠지는 과정을 쭉 보내드렸어요. 근데 45일째 일습을 당하고 한 46일차인가? 그때쯤에 안녕하세요 퀸 아사비님하고 딱 답장이 온 거예요. 제가 한 7kg 정도 뺐을 때. 어, 진짜 이거는 박수 칠만한 게. 네. 전 솔직히 제가 섭외 될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한 10kg 정도 뺀 상태고 이제 앞으로 한 5kg 정도만 더 빼면은 옛날 작년에 딱 예뻤을 몸매로 돌아갔는데. 퀸 아사비입니다. 제가 왠지 올해는 워터밤에 초대가 될 것 같아서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여름맞이로 살 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섭외가 안 왔는데 나 혼자 김치국을 마시는 영상이에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내가 개쩐다는 사실이 거짓말인 줄 알길래 옛날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이때 저도 가슴이 너무 작아져가지고 저렇게 검정색 뽕브라를 끼고 다녔어요. 운동을 개빡세게 해갖고 저렇게 엉덩이도 잘 털리고 빵실하고 트월킹도 잘 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진짜 도주 해가지고 딱 태닝 한 다음에 딱 말려가지고 선글라스 딱 하나 끼고서 사랑해 간다! 사랑해 I love you. 별 누나를 지나가 당연한 꿈길. 한번 뱉은 거는 무조건 지키고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할 거랬잖아요. 아, 당연하죠. 그럼 저딴 식으로 출 수가 없어요, 오빠. 아니 지금. 와! 저딴. 저 안 배운 상태에서 이거예요. 노베이스. 그러니까 노베이스잖아, 오빠. 오빠 노베이스잖아. 노베이스로 시작하는 거잖아. 네, 노베이스지. 그러니까 오빠는 훨씬 더 잘 출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도 몸매를 정말 정말 이렇게 하는 거죠. 오빠 낮 교환이잖아. 오빠가 저한테 피트니스 전문가로서 운동을 가르쳐주고 내가 오빠한테 무대와 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 괜찮은 거지. 우리는 토요일이에요. 우리 토요일. 세르다 여기네. 누구 나와요? 박재범 씨. 어디 계시네요? 예. 뭐 유튜버가 아무도 없네요. 닛몰캣이 있다. 우리는 기세로 몰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상남자답게 기세로 가는 거죠, 우리는. 아, 그럼요. 그럼 제가 그 기세로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 진심으로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나 이제 한 달 남았는데 거의 총력을 다해서 할 테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빠 키 몇이에요? 키 몇이에요? 아, 저는 160... 180이에요. 160이요? 160이에요? 네. 그러면 160 환장하지. 180? 네. 딱 이 각도. 그러면 한번 그 각도를 여기 앉아서 한번 해볼까요? 이게 되는지? 안 될 것 같아요. 오빠 근데 좀 부끄러워요 지금. 저도 아직 춤 연습 안 해요. 아직 아니 그러니까 나는 오빠의 아니, 이런 느낌이죠. 오빠의 허락을 여기 받으러 온 거지. 아 저는 그냥 왜냐면 저도 한번 가서 보고 싶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느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아니 뭐 부담스러워 안 해도 돼요. 난 왜냐면 좀 적극적이셨어. 왜냐면 그래 한번 해봐요 그러면. 아니 해볼게요. 아니 이거 선글라스 하나 줘봐. 선글라스.